어릴 적에 보셨던 그 빨간 모자 동화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 어머니 심부름으로 할머니 집에 갔다가 그 늑대를 만나서 누구선 그러고서 아주 살벌한 장면을 연출했던 바로 그 동화인데요. 그러나! 그러나! 영화 빨간 모자에서 절대 이런 것을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바로 그 빨간 모자 주인공 말고도요. 예, 그 밖에 같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모두 다 획기적인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고야.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또 하나의 이슈가 된, 거리가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혜정 씨, 김수미 씨, 그리고 노홍철 씨 등이 이 영화에 더빙을 맡게 돼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에 그 시사회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어딘가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 노홍철 씨. 자, 저 빼놓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야, 지금 오늘 좋은 일이 있어요, 또. 자, 노홍철 씨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야, 여기 다녀오셨는데, 야, 어떻게 하겠어. 늦게 다니고 있어요. 네. 네? 내가 뭐 처음에 그런 거 맞는데,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또. 아니, 무대 인사까지, 예, 혹시 저 모르게 배우로 데뷔하신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노홍철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긴데, 이쯤 되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단서는 바로 애니메이션의 빨간 모자의 진실. 미국에서도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바로 그 애니메이션. 김수미 씨, 이마룡 씨, 강희정 씨, 노홍철 씨가 목소리로 참여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왜냐? 저도 그러고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딘가 냄새가 난다. 재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 자, 어제 저녁에 열린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 시사회 현장인데요. 허겁지겁 도착하신 노홍철 씨. 자, 빨간 모자의 진실 제목에 어울리는 빨간 옷을 입고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 생애 첫 무대에 인사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나 봅니다. 무대 등장부터는 신상치 않죠?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영화 정말 잘 만들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 영화 만든 영화 아니라 여기서 사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 진짜 재밌어 웃겨! 여러분 정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정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려요. 보통 형님 보기만 하잖아요. 이 영화는 뭐 팔로 오신 분 같죠? 자막이 컴플하네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오랜만이에요. 분명히 롤러코스터를 같은 느낌을 느낄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너무 재밌은 분들 영화 같잖아요. 영화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영화 중간중간 혹은 말미에 굉장히 루전 부분도 없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지루하다고 이 목소리에 청춘을 가바쳤다. 김수미 씨. 내 사전에 성대 결절은 없다. 자, 가는 거야. 노홍철 씨. 자, 내 목소리 싫어하면 마음이 아파. 강혜정 씨.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쑥스럽구만. 임하룡 씨. 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들이 빨간 모자의 진실 목소리의 주인공인데요. 전에 한 것 들으시면서 자, 애니메이션 녹음은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입 모양을 맞춰야 하는 거라서 쉽지가 않은 작업이죠.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자, 김수미 씨부터 녹음에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 여보세요. 파이어. 누구셔? 자, 영어 대사도 슬슬 역시 관록과 경험에서는 우러나는 연기. 노프라브럼. 네, 열과 성을 다한 몸을 사리지 않는 녹음 역시 김수미 씨죠? 아, 그럼. 헐렁 그래서 그랬어. 너무 잘하시네.
자, 모니터를 보고 있는 두 번째 선수 표정부터 가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형님 계속 삐삐쳤는데 왜 그래? 잘 들어보세요. 절대 테이블 두 배로 돌린 게 아닙니다. 내가 말 가먹었을 때 감시했단 말이야. 꿈 눈치를 뱉어갔다가 나무에 올라가서 세종주 교환들이 또 신나서 좀 노래를 불러대고 있어. 라라라라라라라. 놀랍다. 정말 미국에서는 녹음된 목소리를 두 배로 빨리 돌려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노홍철 씨 덕분에 한 번에 그냥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웃음도 못 참고 저 왜 그런가 했더니 녹음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저 표정 보이시죠? 네. 야, 깜찍한 모습이 매력적인 강혜정 씨가 노홍철 씨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녹음 전에 입도 풀어보고 이 페이지. 할머니. 자, 강혜정 씨는 역시 배우답게 녹음과 함께 표정 연기까지 함께 선보였습니다. 오, 표정. 오, 야, 애니메이션 속의 빨간 모자와 하나가 된 모습 같지 않습니까? 라이벌 케이크 가게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랜만에 유행어 쑥스럽구만을 외치면서 녹음에 들어간 이마룡 씨. 역시 죽지 않을 실력 보이시죠? 말이 안 된다고요? 할머니는 술 입고 화끈하게 살겠다고 산으로 어디로 목숨까지 걸고 다니면서. 아! 불짝불짝 뛰니까 불짝인가? 아, 이거 참. 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노홍철 씨고요. 어릴 적에 있었던 동화 빨간 모자만을 생각하셨다면 오산! 유리책 도난 사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빨간 모자의 진술은 연우 스릴러 영화 못지않은 멋진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스터데이가 아니라 투데이야 투데이. 언제나 오늘 일어나는 따끈따끈한 리스트로 가장 뭐랄까 맛있게 내가 늘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이 YTN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관계자 여러분 이거 이 빨간 모자의 진술 정말야 반전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야. 딸 애니메이션이랑은 달러 한번 제발 믿고 와서 티켓 살짝 끊고 한번 봐주세요. 재밌어. 나한테 뭐 떨어진 게 있어 그런 게 아니야. 재밌어요. 예. 가족끼리 보면 더 재미있지. 화이팅. 이런 거 본 적 있슈? 자, 이런 거 본 적 없으신 분들 그리고 헐리우드도 반한 스타들의 목소리가 궁금하신 분들 다음 달 6일 추리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의 개봉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떨어질 때 많이 아파.